그러니까 영원은 그때 거 들고 가서 플레이를 해주시면 영원은 혼자 그때 거 하고 여기 것도 뭐 내가 왼쪽 뭐, 원형이나 쿠시장 이런 거 가서 왼쪽 그다음에 가서 이 주면 끌이제 끌고 나서 다섯 명이 붙어줄게 앞으로 자 센터에 있는 줄에 우린 다 올인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뭐 힘으로 붙으면 쳐 맞아 맞아 아니면 형 제가 저희 가서 강릉이 형 듣고 물어보는 척 하면서 듣고 올까요? 아니 그냥 몰래 가서 듣고 와 그럼 그사람은 설마 이렇게 해놔 뭐 딸려가는 지렁이 있어 못생겨지고 형! 형! 들었어 들었어 경영감독님 메인이야 그치 경영감독님 시간 시간대 뭐 혼자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들었어 경영감독님 조심해 66으로 가는데 66에서 제일 먼저 가서 혹시 모르면 그 한 방을 노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노릴게 내가 노릴게 하나 내가 노릴게 원형 수정 하나씩 하고 나머지는 뒤에 바로 붙어 수정 앞으로 붙어줘야 돼 원형 앞으로 붙어줘야 돼 끝까지 잡고 당기니까 66 하나가 베스트야 그럼 경영감독님 내가 가서 듣고 온 게 그거밖에 없어. 지금 난 끝에 하려고 했잖아. 지금 대초 한 명 끝에만 갈 것 같아. 그러면 내가 첫 번째로 가고. 아니야, 그냥 그 무조건 스피드 싸움이야, 너는. 넌 파워 제로. 나 잠깐만, 근데 저기 줄길이 좀 확인해봐. 저기 더 가까운 거 그러니까 약간 줄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그분들이 앞에 나와 있어서 그래. 우리가 앉아있고. 어쨌든 우리 목적 안 다치는 거니까. 이기는 거 목적은. 자, 뭐 구호를 외쳐주세요. 우리가 구호야. 우리가. 로다! 자, 우리는 다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야. 우리 그 짠 전략으로 영리하게 일단 안 다치고 이겨보자고 하면 돼. 자,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안 다치고 이기자. 아직 준비 안 됐나요, 감독님? 와 힘들다